안녕하세요, 홍시님들. 오늘은 얼굴에 있어서의 비대칭되는 그 파트를 교정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에요. 사실 메이크업 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 비대칭이에요. 그 얼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내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좌우가 많이 다른지 어느 파트가 다른지 그런 걸 다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패션 모델도 얼굴에 있어서 이 좌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어떤 쪽은 약간 더 순해 보이는 쪽이 있고 반대쪽은 조금 더 강해 보이는 그런 면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약간 순해 보이는 쪽은 또 그런 게 필요한 그런 뷰티 쪽에 또 예쁘게 이렇게 순하게 그렇게 또 쓰고, 강인한 무드를 가진 쪽은 패션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그렇게 쓴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칭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배우분들 중에서 얼굴이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 멋있다, 잘생겼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대칭이 굉장히 잘 맞아요. 뭐 얼굴 전체의 윤곽도 맞고, 뭐 눈썹이라든가 눈의 어떤 위치, 코, 입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딱 밸런스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예뻐 보인다, 얼굴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려면요, 얼굴에 있어서의 그 요소들이 좌우 대칭이 맞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요, 얼굴에 있어서의 윤곽 그리고 눈썹 맞추기, 짝눈, 그것들의 대칭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요, 과하지 않은 정도의 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재밌을 거예요. Show it off, every curve, every part, yeah. Cause I'm strong and I love the skin I'm in. Every shape, every inch, no doubt there's power deep within, yeah. 자, 먼저 제 얼굴을 한번 모델로 볼게요. 일단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눈썹 같은 경우 보면은 이쪽은 조금 더 완만한 이런 일자형의 어떤 그런 라인이고요. 이쪽은 좀 더 아치형이에요. 아마 이쪽 근육을 더 써서 그일 거고. 눈 위치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봤을 때 이쪽 눈보다는 이쪽 눈이 훨씬 더 그냥 위로 가 있죠. 아예 위치 자체가 위로 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살짝 이 언더 부분에 교정이 필요한 거고, 봤을 때 얼굴의 면적이 훨씬 더 이쪽이 조금 더 작아요. 얼굴 좀 더 좁고 그리고 조금 더 여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턱라인 같은 경우도 이쪽이 더 업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고, 관자놀이에서 요 광대까지 오는 요 공간, 요 공간도 이쪽보다는 훨씬 더 이쪽이 넓어요. 그리고 턱도 조금 더 처져 있죠, 이쪽보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들 하나씩 한번 맞춰볼게요. 얼굴의 윤곽을 한번 밸런스를 맞춰볼게요. 일단 처음에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들었을 때 여기 턱 있죠? 턱하고 귀 아래선 있죠? 거기 연결되는 부분, 거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얼굴에서의 이 외곽 부분 있죠? 여기는 살짝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없앨게요. 이쪽도 해볼게요. 근데 이쪽은 얼굴 면적이 조금 더 이쪽이 턱이 더 발달되어 있죠. 이쪽으로 주로 음식물을 씹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턱이 아마 더 발달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똑같이 일단 턱에서 귀까지, 그리고 이쪽 관자놀이 쪽을 살짝 없앨 건데, 이쪽보다는요 이쪽 부분에 요 여백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양을 해줄 거고, 그리고 정면을 보거나 거울을 보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한번 제가 윤곽을 좀 잡아봤어요. 명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짙은 컬러를 이용해서 얼굴을 이렇게 컨투링을 해봤어요. 얼굴 윤곽에 있어서 이 광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광대도 사실 짝짝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광대가 이쪽이 크고 이쪽은 좀 더 작고, 위치 자체는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런 넓은 광대 있죠, 그 부분을 살짝 죽여줄 거예요. 이때는 조금 중간 정도 톤 되는 걸로 해서 그 안을 한번 이렇게 감싸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긴 약간 위에 있죠? 그래서 약간 위를 조금 더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상태에서 한번 블렌딩을 해볼게요. 블렌딩을 맞춰봤는데요, 지금 전하고 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컨투어링이나 쉐이딩으로 이 얼굴 윤곽에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부각되게 뒤틀려 있던 얼굴 윤곽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홍시님들 크림 이런 컨투어링 제품 써서 블렌딩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실 텐데,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쉐이딩 제품도 제가 한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좁아져야 되는 그런 영역에서는 조금 한 번씩만 더 터치를 해주셔도 훨씬 더 균형 잡힌 그런 얼굴 윤곽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눈썹을
성격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쪽은 되게 갈매기 눈썹이고 이쪽은 일자형이고 그래요. 보통들 이제 많이 쓰는 그 근육 때문에 그러는데 요 둘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눈썹 모양을 가진 쪽 있죠. 고기를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와 요거의 한 중간 정도로 거의 맞춰서 하거든요. 일단 먼저 이렇게 보시고 눈썹의 요 앞머리 있죠. 앞머리 부분의 생김새를 먼저 좀 파악을 하세요. 어디서부터 얘들이 밑에 라인이 똑같이 시작하는지 위에 라인이 똑같이 시작하는지 그리고 산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만큼 벌써 저는 차이가 나죠. 그리고 끝부분은 눈에서 얼마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보세요. 한번 이렇게 앞머리가 여기가 약간 더 낮거든요. 자 여기를 아 여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기준점을 놔도 여기도 약간 낮게 조금 더 밑으로 더 눈썹 산을 한번 맞춰볼게요. 눈썹 산이 요만큼이 지금 벌써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가장 높은 데 정도에 한번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눈썹 앞머리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 주는데 이때 한번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좀 넣어 보세요. 털을 만드는 것처럼 얼추 그럼 산이 조금 올라오죠. 그리고 연결해서 한번 끝으로 가 볼게요. 역시나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여기가 얼마나 채워지는지 보세요. 여기 요 눈썹의 아랫단 있죠. 여기가 얼마나 채워지는지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조금 더 채워진 그런 형상이어서 제가 그냥 여기는 그냥 메꾸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아치형으로 여기가 살이 더 많죠. 털이 더 그려져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가 더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채워줄게요. 여기 앞머리를 이런 식으로 살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얘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자 눈썹을 맞춰봤어요. 브로우 섀도우라든가 펜슬 같은 걸로 이렇게 꽉 채워서 그리지 않고 그냥 눈썹 털을 한 올 한 올 그리듯이 조금 조금씩만 공간을 서로 맞춰가도 이 눈썹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죠. 훨씬 더 아까 초반보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요 눈의 균형을 한번 맞춰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쪽 눈이 조금 더 작고요 요 앞머리가 조금 찌그러졌죠. 이렇게 약간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 먼저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섀도우를 먼저 살짝 한번 음영을 줘 보세요. 브라운 계열 같은 걸로.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요런 상태에서 먼저 언더를 한번 맞춰 볼게요. 먼저 언더 섀도우를 이쪽에 먼저 해줄게요. 이쪽 한 것보다 언더를 조금 더 많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눈의 영역을 좀 더 확장시켜줘야 되거든요. 언더의 양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지금 칠했어요. 이쪽보다는.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샌드색, 모래색 정도 같은 걸로 여기를 약간 더 눈을 조금 더 뒤트임 원리랑 비슷한데 약간만 조금 또렷하게 여기를 보이게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자 위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의 크기를 좀 더 맞춰볼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 이쪽은 약간 눈이 여기 이렇게 직선형으로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올라가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정면을 보시고 여기가 약간 조금 더 동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세요. 농도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짙은 포인트 컬러 같은 경우도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약간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섀도우 한 농도 정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눈매 크기라든가 위치를 조금 더 밸런스를 좀 더 맞게 맞춘 거예요. 라인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데일리로 한다고 하고 약간 끝에만 약간 연장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아주 노멀한 그런 아이라이너인데 이쪽 눈이 조금 더 여기가 찌그러졌잖아요. 앞부분이.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채워주셔야 돼요. 이때는 너무 짙은 아이라이너 컬러 블랙 같은 거 말고 그냥 짙은 갈색이나 브라운 정도를 이용해서 약간 채워주시고 스머지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너무 라인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살짝 면봉을 이용해서 조금 풀어줄게요. 사실 이 짝눈 교정에 대해서는 컨텐츠 하나가 다 만들어질 만큼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섀도우와 펜슬 아이라이너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그냥 기본적인 교정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려봤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애교살 그리실 때도 당연히 이쪽은 애교살의 위치도 조금 더 아래로 해서 애교살도 더 도톰하게 그려줘서요.
전체적으로 눈의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내용씨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